세계불교를 가다 네팔불교 이제 4강이 되겠습니다. 네팔불교에서는 시타르타의 탄생을 기원전 653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623년으로 남방설과는 60년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를 통일했던 이제 와석과 대왕은 불교로 개종한 다음 기원전 249년 이곳 룸비니를 방문했습니다. 네 개의 탑과 석조 한 개를 세워서 브라하미 글자로 이제 새겼습니다. 왕은 대관 20년 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처님 탄생지를 방문하여 탑과 석주를 세우고 이곳이 부처님 탄생 장소임을 확인한다는 정도의 이제 글씨를 새겼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인도 역사 연대와 부처님 탄생지 등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와 부처님 탄생 연대를 추정케 해줍니다.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단서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100만불을 지원하여 고고학적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을 이제 준비하도록 했고 유엔은 1960년대부터 지원하여 1978년 개발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룸비니 가보면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룸비니는 3개의 구역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했죠. 이미 뭐 이제 그 두 번째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 룸비니 마을 또 문화 공간 및 사원 구역 성지로 이제 나뉘어지죠. 룸비니 마을은 기존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살도록 배려했습니다. 호텔, 상업지구 이제 등이죠. 문화공간과 사원구역은 연구소, 문화갤러리, 도서관, 대학, 평화연구소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구역도 이 구역에 들어서는데 남방불교권 사원과 북방불교권 사원들이 긴 그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양편으로 이제 건립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역에는 마야 대비 사원과 연못, 아소카 석주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신성한 구역으로 참배의 대상이 되며 이 구역은 문화 공간으로서 평화 무드를 조성하여 세계 평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룸비니가 개발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5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불교도 우위에 대해가 이제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룸비니가 황폐화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네팔 왕에게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네팔 정부는 룸비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처님 탄생지로서의 불교 성지로 개발, 세계의 불교도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1967년 우단트 유엔 사무총장은 이곳 룸비니를 방문하고 네팔 정부와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우단트 사무총장은 미얀마 출신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우단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1970년 13개 국가로 구성된 룸비니 개발위원회를 이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이었습니다. 1972년 방글라데시와 부탄이 이제 합류했죠. 이래 놓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그 바미안 말하자면은 대부를 갖다가 이제 미사일로 그냥 공개해가지고 파괴했잖아요. 저는 룸비니 공원을 몇 차례 이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찾았던 8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접어들어서 룸비니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룸비니는 엄청난 규모의 평화 공원으로 변모했습니다. 숲과 새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5년 만에 룸비니를 찾았는데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개 인도 불교 성지를 가는 불자들은 델리, 바라나시, 보드가야, 왕사성, 랄란다 대학,
바이살리, 쿠시나가라, 룸비니, 사이성, 아그라순으로 이제 일정을 짜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도 네팔 불교 성지 순례도 이런 코스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불교 성지는 갈수록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 성지는 다르게 불교 성지는 그 범위가 광대합니다. 불교 성지는 4대 성지, 8대 성지, 16대 성지로 성지 영역이 이제 확장됩니다. 8대 성지가 부처님과 직접 관련이 있을 정도로 부처님은 제3시에 행동 반경이 이제 넓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도를 깨친 후에 45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했고 다니던 역정 또한 긴 여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네팔 정부 초청으로 이제 또 제가 가봤죠. 카트만두 하얏트 리전시 호텔 정상홀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2018을 50개국 15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판적 도전, 상호의존, 상호번영과 보편적 가치들을 대화 주제로 대회 주제로 이제 개최된 정상회의는 개회세션에서는 네팔 전 현직 수상의 환영사와 기조연설, 캄보디아 훈센 총리, 미얀마 국가 자문역 아웅산 수지 여사와 연설과 전현직 대통령, 수상, 부통령 등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평화, 발전, 좋은 통치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신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했고 12월 2일 제4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클로징 세션에서는 이제 평화선도와 평화프로젝트에 대하여 패널들이 발표했습니다. 평화와 협력이라는 카트만두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팔 불교는 세계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은 힌두교 1색이지만 불교 또한 만만치 않게 이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팔권은 고대시대부터 인도 문화권이었습니다. 네팔은 지정학적으로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서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인도불교를 티베트에 소통시켰고 현대에 와서는 티베트에서 네팔과 인도의 불교를 역으로 이제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네팔의 이제 현대불교를 살펴보면 두 지역으로 나눠서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중심이고 다른 한 곳은 네팔의 수도인 이제 카트만두 지역이죠. 룸비니는 부처님의 탄생지이고 지금은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카필라 왕국이 존재했던 카필라 와스투도 룸비니와 더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나 카필라 성터는 불교 성지 순례 차원에서 불교도와 일반 여행객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트만두 지역은 네팔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뭐 생생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현재 전 인구의 11% 정도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힌두교도죠. 네팔은 힌두교도가 거의 80%이지만 네팔하면 불교의 나라처럼 인식되는 것은 부처님의 탄생지가 이곳 네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가 세계 불교도들에게 불교 성지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성지여서 더더욱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룸비니는 성지 개발 계획 아래 네팔 정부는 물론 전 세계 불교국가들이 참여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룸비니가 성지로 개발되고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유엔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룸비니는 현재 어느 정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와 불교가 어느 정도 혼합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발 3,700m에 위치한 묵디나트 사원은 불교와 힌두교가 함께 숭배하는 사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네팔은 힌두교가 압도적이라고 할지라도 불교와 네팔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도교와 불교와 이웃처럼 가깝게 상호 교류를 하고
일본에서도 불교와 신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이 어려운 신앙상의 혼성 신앙 양상을 보여주고 있듯이 비슷합니다. 네팔에서도 이런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앙시바르만 왕 시대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고, 비리쿠티 네팔 왕자는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고 이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예술은 네팔의 미술과 조각은 13세기 네팔의 예술가 아라니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팔에서 대승불전은 아북이다. 파귀 체계인 난야나 문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 문자는 네와르족 문자 체계입니다. 네와르족은 네팔의 카트만두 계곡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최근 네팔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네와르족 수는 약 150만 명. 네팔 전체 인구의 7%로 네팔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합니다. 네팔에서는 네와르족의 불교 또한 특이합니다. 네와르족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네와르족 카스트는 네와르족에 의한 사회 공동체 체계입니다. 베다의 와르나 모델에서 차용한 네와르족의 카스트입니다. 네와르족 카스트는 북인도의 사성계분 종성제도에 가까운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인도에서 온 리차비족과 또 중세시대 말라 시기에 영향을 받아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네와르 불교는 상자부의 영향을 받은 밀교입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힌두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팔의 티베트 국경에 있는 티베트 소수족들 또한 불교를 신병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불교 역사는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탄생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은 성지로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부탄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이 나라의 공식 국명이 네팔 왕국이었지만 2007년 1월 15일에 왕정이 종식되고 과도 정부로 정치 체제가 변경되었고, 2008년 5월 28일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이 수립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입니다. 약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글쎄 이거 인구는 지금 2천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인구를 가진 네팔은 세계에서 93번째로 넓은 나라이고 41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는 네팔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네팔은 다양하고 풍부한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는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산 중 8개가 분포해 있습니다. 비옥하고 서반 남부는 매우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네팔 인구의 약 87%는 힌두교를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팔 불교를 그냥 주막한상격으로 이제 4회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팔은 지금 그 룸비니 동산, 그리고 이제 카펠라와스투가 이제 있고, 그렇지만 현대 네팔 불교는 카트만두 계곡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팔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네팔 불교 교류가 이제 빈번하게, 빈번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제 교류가 있고, 또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네팔, 비록 힌두 국가이지만은 네팔은 불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부처님 탄생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룸비동산은 이제 세계 평화를 말하자면 그 상징하는
그런 지금 성역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 성지는 꼭 이제 우리가 한번 순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팔 불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막 간단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네팔 불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